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전국 강사자랑입니다. 이번 게스트는요, 시니어 교육 전문 강사님이신 김윤지 강사님을 오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사님에 대한 소개도 부탁드리고 또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계신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온앤인 에듀테인먼트라는 교육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김윤지 강사라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분들과 주로 함께 하고 있고요. 노인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여가 생활을 즐기러 노인 복지센터에 나오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요즘 정보화 교육이 되게 대세가 됐어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키오스크나 이제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하는 교육, 치매 예방 교육도 함께 하면서 이제 어르신들의 신체 활동, 뇌 인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는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강사님이 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주변에서도 많이 물어보세요. 아직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 보이고 젊은데 왜 하필 시니어를 택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제가 선택해서 처음부터 난 시니어랑 일할 거야 이렇게 돼서 온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유아체육을 했었어요.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몸으로 놀아주는 건 자신 있어가지고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유아체육을 하면서 우연히 이제 실버 체조를 하게 되었죠. 실버 체조. 어르신 경험이 없는데 저를 불렀을 때는 저도 좀 어떡하지 되게 당황을 했어요. 저는 완전 반대의 대상을 함께하고 있었잖아요. 아이들. 근데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 두 대상이. 아이들도 잘한다 잘한다 해줘야 되고 자신감을 실어줘야 되는데 우리 어르신들도 똑같아요. 어르신 너무 잘하신다 이제 이러면서 자꾸 자신감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조금 다른 게 아이들보다 한 두 배의 인내심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저도 생각해보면 시니어들 대상으로 교육을 종종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빠르다, 왜 이렇게 안 되냐 하면서 나는 모르겠다 신경질 내시는 분들도 맞죠. 네.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난감할 때가 있었어요. 네. 그럴 때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어르신은 제 교육을 잘 흡수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반감을 갖고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저랑 어르신들이 함께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이 요즘 세대, 요즘 변화되는 이런 문화들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왜냐, 100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들어보셨어요 대표님? 120세 세대예요. 그 속도가 일본보다 훨씬 빠르다고 해요. 고령화로 가는 속도가. 지금은 고령화 세대지만 한 4, 5년 뒤면은 이제 초고령화 세대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랑 저희 세대가 함께 일할 일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 일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우리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요새 더 많이 진행하시는 교육 컨텐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노인 일자리 의무 교육 안에 이제 직무랑 소양 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조금 주로 하면서 그 다음이 정보화 교육. 예, 스마트폰이나 키오스크. 요즘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 저조차도 한 번씩 가면 버벅대거나 멈칫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키오스크가 또 회사마다 다 시스템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르신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실습을 통해서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그 외에는 많이 뜨고 있는 교육이 컵타. 컵타? 그 아이들이 컵 쌓기 하는 스피드 스틱스 컵이 있어요. 네네. 음악에 맞춰서 이제 컵을 잡고 두드리면서 하는 음악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인지 활동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 프로그램이 요 근래에는 지금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 신체 활동을 제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관에서. 예전처럼 춤추거나 노래하는 걸 많이 못하는데 컵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책상만 놓고 각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죠. 궁금한 게, 컵타를 네.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이제 곡을 제가 일일이 안무를 다 제가 짜거든요. 근데 한 번쯤은 자유곡을 드려요. 그 어르신 세대가 좋아할 만한 예전 트로트나 이제 틀어주고 우리 어르신들 마음껏 두드리세요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다리까지 움직이면서 엄청 열심히 하세요. 너무 재밌어 하실 것 같은데. 네, 여기 이 시간에 왔다 가면 우울감이 해소되고 운동도 되는 느낌 들고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손가락 근육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컵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일단 손끝에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극이 되고 운동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박자를 계속 맞춰가야 돼요. 쿵쿵 치면서 이제 트로트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 리듬감, 그래서 인지활동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서 데이케어나 요양원 같은 곳에서도 의뢰를 많이 주시기도 해요. 그 강의 컨텐츠에 대한 소개를 제가 몇 가지 좀 알려드렸는데 또 혹시 얘기해 주실 거 있어요? 스트레스나 감정 교육 쪽이 요즘 많이 또 들어오고 있어요. 그게 의무예요? 의무 중에 소양 교육으로 빠져 있어요. 이제 기간마다 지금 의뢰가 조금씩 달라요. 소양 교육은. 근데 감정이나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왜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대화를 해보면 우울감이 높은 어르신들이 조금 많으세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또 그런 우울감이 있는 어르신들한테 더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의 감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르신들의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느껴서 그 교육을 제가 조금 활성화시키고 싶어서 더 열심히 제안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 교육 시간을 통해서 눈물을 보이는 어르신도 있었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오셔서 나에게 너무 필요한 시간인 것 같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다른 어른들한테 가서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이렇게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직접 가셔서도 강의를 하시는 거죠? 네네. 그런 강의 같은 경우는 고정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뭐 6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고정 프로그램이 되는데 제가 고정으로 나가는 걸 요즘 조금 못하고 있긴 해요. 특강 위주로 나가고 있어가지고 초보 강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가시는 곳이 데이케어 센터나 요양원 이런 곳을 많이 가세요. 시니어 강사 초반에. 그리고 또 이제 교육 프로그램 중에 시니어 행사도 하시는데 이런 건 어떤 건가요?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많이 없어졌죠. 예, 근데 행사를 하게 되면 일단 명절 행사, 네, 설날 행사, 추석 행사 그런 게 제일 많고요. 노인의 날이 또 있어서 그 노인의 날 행사에도 제가 가서 이제 행사 MC를 보게 되거나 치매 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걷기 대회 같은 게 있어요. 치매 극복을 위해 이제 그런 대회에 가서 사전 오프닝 체조도 함께 하고 질의 응답도 함께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진행하시는 네네. 거구나. 이게 사실 저도 강의를 해보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수준에 맞게 쉽게 전달하는 것도 강사에 필요한 역량인 것 같아요. 그거를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배움이 느린 편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더라고요. 친구들은 바로 알아듣는데 저는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안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 있잖아요. 걔한테 가서 또 물어봐야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사회에 나와도 똑같더라고요. 다 같이 교육을 받으면 저만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은 거죠. 교육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소개를 좀 해주셨잖아요. 네. 행사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체조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듣고 계시는 교육생분들이 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어떤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교육 콘텐츠가 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콘텐츠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요. 만약에 신체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긴 했어요. 쉽고 재밌다고. 저는 웬만해서는 동작을 4개 이상을 안 넣어요. 한 고개. 그러면 어르신들이 안무를 외우려고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다 가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는. 너무 재밌겠다. 아, 네. 체로체에 맞춰서 네 가지 동작을 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어떤 거 보여주세요? 저희 어르신들이 할 때는 그 신체 활동이나 인지 활동에 도움될 만한 동작을 저는 많이 넣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Z 박수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Z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그렇게 다방면으로 손을 쓸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많이 드려요. 이제 그 체조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산토끼 박수를 제가 좀 많이 하는데 아마 다른 분들이 보면 저 강사는 맨날 저거밖에 안 해 할 수 있는데 박수 동작 4개밖에 없는데 이게 첫 번째 박수 하나, 둘, 셋, 넷. 네. 그 다음 두 번째 할 때는 반대 손이 올라와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게 조금 빨라지면 어르신들이 잘 못하세요. 시작!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어렵다. 아 그죠? 아 저 처음 해보는데 어려운데. 네, 이게 조금 틀리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걸로 제가 조금 웃기도 하고 함께. 그리고 두 번째도 송아지도 간단해요. 머리, 어깨, 엉덩이, 박수. 네. 이거 쉽다 쉽다. 쉬우시죠? 네, 시작.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아, 여기까지. 이게 잠깐 해봤는데도 재밌고, 네. 이제 이 박수만 쳤는데도 노래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확실히 다르죠. 뭔가 근육도 이완도 되고, 네. 뭔가 또 친밀감도 형성되면서, 그쵸. 같이 듣고 계신 분들이랑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그쵸.